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동안 참 답답하셨지요? 그리고 또 힘드셨지요? 대출값은 자꾸 오르고 또 세금도 올라가고, 그런데 정작 우리 서민들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국가 예산이 많이 강바닥에 파묻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 아이들 도서관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들 아프실 때 걱정하지 않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하나면 무상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특히 이곳 부산에서 야 5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친환경 무상급식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좀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학교 가서 좋은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함께 모두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의 꿈, 무상교육의 꿈,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바로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지역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온 후보 잘 뽑아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곳 모라에서 김선희 후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구의원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습니까? 구의원 직책 없어도 구의원처럼 일했던 사람, 내 아이 말고 우리 아이들 함께 키웠던 사람, 그리고 내 부모님 이외에도 옆집 부모님까지, 옆집 어르신까지 함께 모셨던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어린이 도서관 스스로 만들어서 관장을 하고 우리 아이들 보듬어 왔던 그런 후보, 김선희 후보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키가 참 작지요? 하지만 작은 거인입니다. 똑소리 납니다. 우리 똑순이 김선희 후보, 여러분께서 이번에 한번 꼭 부의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야당 힘을 모으겠습니다. 2012년 여러분께 우리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서민이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비롯한 주례의 김병준 후보님 정말 고맙습니다. 야당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깁니다. 야권 연대의 힘, 저희가 다시 이곳 사상